오늘은 어떤 간증 4253을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설교 4253을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 문제마다 가슴에 손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일어나라.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못 받은 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못 받은 돈이 들어오게 될지어다. 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모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해소될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든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임할지어다. 지금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모든 질병 위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에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지금 임재하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집니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말기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말기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심혈관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심장이 치유될지어다. 백혈액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 부품이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종양이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4252 번호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날마다 이렇게 몇 시간마다 들어와서 나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듣는데 그분을 위해서 나한테 빛을 던지라고 강력한 빛을 던지라 그래서 그 4252를 들으신 분들 위해서 내가 빛을 날마다 엄청난 빛을 던졌어요. 근데 치유된 것이 지금 보이는데 오늘 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중보기도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기도 와서 기도 끝난 다음에 지금 바로 중보기도를 해드렸습니다.